진주, 본관이 진주죠. 언제부터인가 나한테 속찬히 바람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어. 이게 온기가 들어오면 뭔가 유혹이 같이 들어오거든, 언니야. 근데 이게 좋은 쪽으로 좋다면 좋은데 뭔가 이상하게 꼬여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든. 어? 지금 결혼해 해가지고 살거 아니야. 대답을 하세요. 네. 그 결혼해서 사는 거 말고 옆에 남자 있죠? 뭘 시비지게 웃는 부끄럽나? 내 대주가 엄청나게 언니한테 사랑스럽게 잘 해준다 소리가 나거든. 근데 그 남편을 놔두고, 우리가 보통 보면 이 말이 나올 정도야. 조강지처를 버리고 가는 남편은 봤어도, 응? 잘해주는 남편을 놔두고도 내가 지금 밖으로 놔둔다. 뭐에 미쳐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 뭐야, 말을 해봐. 남자 있죠? 정신 차려야 된다, 언니야. 세상 뭐 이쁜 척하고 앉아가지고 부끄러운 척하고 앉아 속에는 여우가 들어 앉아 있는지, 응? 구미호 같아, 언니야. 말을 해. 지금 이 남자가 좋아? 좋아 죽겠어. 좋다고? 남편은? 그럼 두 마리 토끼를 다 가지겠다는 심산이야? 남편도 저를 너무 사랑하니까. 못 놓겠고. 이 남자는? 그 남자는 제가 첫사랑이라고 했었어요. 옛날에 같은 동네 살았는데,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 반대로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때 자기는 철길에 누웠대요. 죽을라. 아주 그냥 영화를 찍어라, 영화를 찍어. 언니야, 그걸 다 믿고 또 순진하게, 응? 아니 정말 그 부모님한테 들었어요. 그 남자의 어머니한테 들었고. 부모님까지 만나는 사이야. 근데 그러고 있다가 저는 바로 시집을 왔고, 그 남자는 10년 후에 결혼을 했고, 지금 가정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다시 만난 지가 연락 한 번도 안 하고 있다가 30년 후에 이제 어떻게 연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일을 들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를 그렇게 좋아했다는 걸 알았는데, 그렇게 막 웃음까지 버리려고 했다는 것도 미안하고. 근데 예전 그 마음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버리지를 못하겠어요. 뜨거운 사랑이네. 눈물 나는 사랑이고, 그지? 참, 불륜이라는 게 나쁘게 다가올 수도 있어. 나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언냐, 그냥 도덕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거든.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언니? 죄 짓는 거 같지 않아, 너? 어? 내 남편한테? 언냐? 나는 언냐, 언니의 사랑을 존중해. 존중하거든? 그 속내 사정이고 뭐고 다 알겠어.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바라보면. 근데 언니한테 운기는 정말 좋은 운기인데,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까? 나는 이게 길면 1년으로 보거든? 그 사랑이 식는다는 건 아니야. 근데 그게 다 들킨다. 진실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겠다.
그때 받는 내 남편의 상처는 생각 안할 거야. 사랑한다면서. 남편도 사랑하고, 이 사람의 그 열렬하고 뜨겁고 눈물겨운 사랑도 알겠어. 근데 언니는 언니로 인해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 여우가 들어앉아 있다고. 응? 이 사람 상처는 줘도 되나? 아싸리 여기를 보내고 이 사람하고 다시, 이 사람도 가정이 있다며. 그 사람도 참 무책임하다. 그 와이프는 뭐냐? 잘 됐네. 저쪽 와이프랑 본인 남편이랑 둘이 갖다 붙여주라. 응? 그렇게 되면 언니 눈 뒤집어지겠지? 응, 그렇게라도 살아. 나는 이 사랑으로 살래. 첫사랑이랑 살래. 첫사랑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잖아. 그 열렬한 사랑은 알겠어. 어? 근데 언니야, 도덕적으로 이거는 아니라고 본다. 그러니까 서서히 그냥 그 좋은 그 추억으로, 좋은 사이로서 그냥 남아있고, 친구로서 남아있었으면 좋겠고, 그건 아니라고 본다. 헤어져야 돼. 망신수가 있는 대로 들어오니까, 망신수 이런 걸다 떠나서, 언니는 저쪽 남편한테, 남편 문제고. 미안하나? 근데 저는 남편한테도 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멀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바람이 나도 단단히 났지. 자주 보는 거 아니고 하니까 언니야, 어떡해. 본인 가슴에, 양심에 털 나가 있나? 근데 제가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는데. 둘 다. 아니, 지금 그 첫사랑이? 그럼 이쪽에 보내주고 요 사람을 만나야지. 저희 남편도 저밖에 없어요. 그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언니야? 정신 차려.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한테 전화번호 좀 갈게도 내 전화해 줄게. 어? 세상 여우가 들어와가지고 확 쫓아내고 싶은 마음밖에 없구만. 사랑을 하는 건 좋다. 좋은데 이건 아니다, 언니야. 언니 신수가 나중에 어쩌려고 그러노? 내 입으로 뱉고 싶지가 않다. 머리끄댕이 안 잡히려면 여기서 그만 놓는 게 맞다. 너무 사랑하나? 어? 그 사랑이 밥 먹여주나? 오늘은 쌀밥, 내일은 보리밥, 그 다음날은 흑미밥, 어? 현미밥 골라서 그렇게 먹을 거냐? 어? 이게 있잖아, 언니야. 지금은 이 사람 사랑이 절절하고 뭐 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니거든. 정신 차려라. 진짜로. 내가, 소리치고, 야, 네가 양심이 있으면, 응? 네 남편한테 양심이 있으면, 이 사람 정리해라 소리가 나오거든? 안 미안해? 미안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지지. 빠져도 너무 빠져가 있어요, 지금. 그 사람 지금 헤어지자면 또 철길에 들여놓는다 하면 또 그거 못 버리겠어? 그렇게, 그러면 이혼하고, 다 이혼하고 만나라. 그 사람 존중해줄게. 어? 각각이 가정이 있으면서 이거는 아니잖아. 이거는 불륜이야, 언니야. 그두 사람한테 주는 상처, 그게 업이 돼. 어? 그죄 짓고 어째 살래? 정신 차려라, 언니야. 어? 네. 다른 거전 봐주고 싶은 생각도 없다. 진짜 미안한데 더럽다 소리가 난다. 어? 가. 언니. 망신수가 제대로 들어와 있거든. 내년까지는 언니가 사랑을 한다 해도 이거 아니대. 서서히 마음을 접어라.